안녕하세요. 김대리 음악살마 김대리입니다. 오늘 즐거운 금요일 저녁입니다. 어제 구독자 김건우님께서 제가 예전에 1-2년 전에 불렀던 FT 아일랜드의 한 사람만이라는 곡을 기타를 배우시는 중인지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많았나 봐요. 그래서 어제 악보를 올려달라고 해서 악보를 올려드렸더니 기타 코드를 잡는 그 방향, 또 이쪽 오른손으로 기타 치는 방향도 또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살짝 서서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살짝 보일랑 말랑 하네요. 제가 이게 기타 줄을 조금 줄였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제가 부르는 키는 G키나 A키로 부르는데 원키로 연주를 하고 싶으시다고, 그래서 이용기 씨가 부르신 그 키 E키로 보여드려 볼 텐데요. 저는 이게 손가락이 좀 짧아서 이 하이코드를 이 카포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E키를 네 번째에다 카포를 끼고 그냥 C키로 연주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주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내일은, 저도 이 원키로는 제가 여기 하이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불러봤는데 아무튼 오늘은 C키로 이렇게 해드려 볼게요. 제 코드는 C키를 잡지만 카포를 꼈기 때문에 E키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. 원키입니다. 아무튼 제 노래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제가 리메이크 하려고 신청까지 했었는데 기획사 쪽에서 허락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참 아쉬운 곡이라 저도 가끔 부르는 곡입니다. FT 아일랜드의 한 사람만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. 한 여자밖에 모르고
FT아일랜드의 노래인데요. 한 사람만 김건우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. 또 기타를 연습하시고 또 기타에 맞춰서 본인이 노래도 불러보시고 그러시는 단계신 것 같아요. 유튜브 정보에 보면 제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연락처는 010-7335-9236번입니다. 궁금하신 점들 또 김건우님처럼 뭔가 저에게 요청을 하실 게 있다든가 신청곡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김건우님은 학생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제가 낮 시간에는 가게에 나와 있기도 하니까 저와 저희 가게와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한 시간 정도? 네, 그 정도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. 언제 시간 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 주말 저녁인데요.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연인들과 또 즐겁고 오붓한 주말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